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북한이 오늘 오후에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세 발을 쐈습니다. 올 들어 벌써 열 번째입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오후 5시. 원산 북쪽 지역에서 동북쪽 방향 해상으로 25분 동안 단거리 발사체 세 발을 잇따라 쐈습니다. 사거리는 190여 킬로미터 내외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번 발사체는 속도와 고도를 감안하면 스커드 미사일보단 지난 3월에 발사한 300mm 신형 방사포 KN-09과 가장 유사합니다. 다만 사거리가 30에서 40km 더 길어 방사포 개량을 위한 시험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이번 발사체가 신형 300mm 신형 방사포로 밝혀질 경우 북한은 대구경 방사포로 개성 부근에서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확인되는 겁니다. 북한이 올해 발사체를 쏜 것은 이번이 10번째로 지금까지 93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총리 인선 등 남한의 현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은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북한은 이번에도 사전 예고나 항해 경보 발령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